어떤 내역을 줄게 물건을 이 새끼야. 물러! 뭐 죽어! 나와요 이 새끼야! 이거는 반역이에요. 나에 대한 모욕과 반역이에요. 저보고 싸이만 하래요. 이 사직서라는 건 자기 발로 나간 거예요. 경찰 신고한 날에 저녁에 그 대표한테 전화가 왔어요. 나 그래서 면담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상사를 어떻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냐고.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사과하라 그러더라고. 어? 저는 그러면 뭐 대표 차원에서 나서서 뭔가 사과를 하거나 뭐 보상을 하거나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상무한테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아, 대표자가요? 네, 그게 사실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. 오히려 가해자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한다? 이거는 이 대표자도 어떻게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무릎 못 꿇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. 인사기관의 결론은 뭐 파면이다 그러면서 권고사직 통보서 하고 사직서를 딱 주더라고요. 사직서에는 뭐 이렇게 년, 월, 일 해가지고 개인 사정을 퇴직합니다 하고 아래 저보고 사인만 하래요. 사인하면은 뭐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계속 다닐 수 있게 하고 만약 사인 안 하면은 그 4월달까지 하고 그냥 그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뭐 작성을 거부할 수는 있다고 네가 선택하라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대로 저는 작성했죠. 그때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. 진짜 화가 나는 거는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. 맞습니다. 예. 이건 진짜 문제가 좀 클 것 같은데 어떤가요?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. 사직과 해고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. 사직과 해고요? 네. 회사 생활을 그만둔다라는 부분에선 동일해요. 네. 하지만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게 사직은 내 의사에 기해서 내가 스스로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. 내 발로 걸어 나가는 거죠? 그렇죠. 네. 그리고 해고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내보내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. 쉽게 말해서 잘리는 거죠? 그렇죠. 아. 그러면 이 사직서라는 건 해고서가 아니죠. 사직서죠. 그러면 이거는 자기 발로 나간 거예요. 지켜볼 거야. 3개월 지켜보겠어. 알았어? 3개월 지켜봐서 개선이 안 되면 파면이야. 계직금도 없어, 진짜. 조금이라 실수하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너 자꾸 이러면 진짜 사직서대로 처리한다고 거기다가 날짜 써가지고 도장 찍으면은 너 바로 보따리 싸고 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.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. 되게 스트레스 받았죠. 사직서대로 처리한다고 할 때마다 진짜 하루하루로 불안했어요.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어요 이 회사로부터 라고 호소를 해도 무슨 소리야, 사직서를 당신이 냈잖아, 이거는 당신이 자발적으로 나간 거지 무슨 상무가 어쩌고 저쩌고 핑계를 댑니까? 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아니 근데 그 사직서를 누가 봐도 이거 부당하게 쓰라고 해서 쓴 거잖아요. 뭐 방금 좀 이렇게 그 상황을 저희한테 상상해 볼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. 저도 쓸 것 같아요. 나만 참으면 돼 이런 마음이었겠군요. 그렇죠, 그렇죠. 한 번만 참자. 그래 한 번은 넘어가자 하고 쓸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네.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. 첫 번째는 일단은 사직서를 쓰는 거는 일단 위험해요. 왜? 기본적으로는 내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니까. 근데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사직서의 효력을 아예 부인해버릴 만한 상황을 우리가 주장을 해야 돼요. 누군가가 아나운서님을 너무 음해해가지고 망치 막 칼 이런 거를 목에다 들이밀고 너 사직서 안 쓰면은 너 잘라버릴 거야 뭐. 진짜 칼 들고 협박한 거네요. 그러면은 진짜 이건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사직서를 덜덜덜덜 떨면서 썼단 말이에요. 이런 경우에도 이 사직의 효력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어떤 그런 압박에 의한 상황,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내심에서는 사직서를 쓰려는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게 입증이 되면 이 사직의 표시를 무효로 돌려버릴 수가 있어요.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당한 피해자분들 경우에는 정신적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피해가 엄청날 것 같아요.
이제 사진 두 개를 준비를 합니다. 그리고 A 사진은 보여주고 갑자기 큰 소리를 쾅 하고 들려주고요. 그리고 B 사진은 편안한 소리를 들려줍니다. 당연히 이 사진 보여주고 꽝 소리를 놀래키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됩니다. 그리고 B라는 사진 보여주고 편안한 소리를 들려주면 편도체가 활성화가 안 돼요.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? 몇 번 충분히 학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평소에 이게 폭행과 폭언과 이어지는 그런 자극과 계속 이어진다면 이 사람은 계속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로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다. 폭행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가해자분이 가능성이 네. 높다고. 네네. 자기애성 인격장애는 끊임없이 상대방과 나의 지위를 체크하려고 해요. 지위를 체크하려고 한다? 그러면 이제 명령을 하는 건 높은 사람이고요. 명령을 따르는 건 낮은 사람이에요. 때릴 수 있는 건 높은 사람이고요. 맞는 건 낮은 사람이에요. 이게 명백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을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반복된 자극 자체가 나의 자존심을 상당히 깎아먹는 그러한 자극이 된단 말이죠. 쥐도 자극을 계속 그 전기 자극을 계속 때리는데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 가둬놓고 때리면 그 안에서 더 이상 벗어날 생각도 없이 우울증에 빠지거든요. 그렇죠. 네, 똑같습니다. 벗어나고 싶은 자극에 내가 벗어날 수 없을 때 그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인 충격은 심하고요. 동료들은 저한테 그랬어요. 왜 계속 다니냐고, 그냥 빨리 그만두면 안 되냐고. 본인들도 힘들다고 옆에서 얘기 듣는 게 힘든데 빨리 그만두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난 버텨보겠다고 좀. 아무래도 이 영상을 계기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직장 내에서 폭력이나 폭언을 당했다. 네네. 피해자들은 어떤 준비를 좀 해놓는 게 현명할까요? 일단은 이런 일이 이왕 발생했다. 라고 하면 나중에 이런 법적 다툼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 놓는 게 좋아요. 그 말인 즉슨 증거들을 좀 미리 모아놓으면 좋는다는 겁니다. 뭐 당시 상황의 녹음이나 혹은 뭐 메시지 같은 거, 카톡 내용, 뭐 이메일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저장을 해두시거나 법정에서는 기록이 인정이 될 수도 있어요. 유죄 증거로. 내가 계속 적어내려간 거예요. 일기를. 몇 월 며칠의 일기. A라는 상사가 나한테 개똥을 치우라고 했다. 근데 그게 일기가 한 달 동안 내내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. 그러면 이것도 아 진짜로 이 사람은 힘들었구나 라는 거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기록을 남겨도 그렇지.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안내 일기처럼 기록해 두시는 거예요. 아, 네, 이것도, 그런 게 또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라는 어떤 진단서 같은 거를 소견서를 받아두면 좋고 그리고 폭행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은 또 폭행 피해에 대한 진단서 같은 것도 진단서도 받아두면 좋고 회사 내부에 고충 상담 부서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방문 기록을 남겨두시면 좋아요. 그래서 나중에 이게 법적 문제로 비화됐을 때 나는 진짜 힘들어서 고충 처리 부서에 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려놓는 것도 좋아요. 동료들한테 네. 그렇죠. 증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. 네, 복면 제보. 오늘은 처음 정규직으로 입사를 한 회사에서 폭언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퇴사한 한 청년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. 퇴사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. 하지만 이 가해자 아직까지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. 구직 포기자라고 표할 수 있는 20, 30대가 무려 66만 명의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.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보다는 적절한 대우 그리고 무엇보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먼저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저희 복면 제보 어떠한 제보든 다 받고 있습니다. 뭐 회사 내에서의 갑질, 폭언, 폭력도 좋고요. 아르바이트 또 사회에서의 어떠한 일도 좋습니다. 부당하다고 느껴졌을 때 저에게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스브스 프리미엄 홈페이지에 오셔서 제보를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뉴스에 지식을 담다 스프,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.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,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.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.